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니랩의 크래빗이라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멋진 풍차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이 제품은 단순하게 조립을 해보는 만들기 과정, 그리고 전자 기판 같은 재료들 있죠? 그걸로 코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형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저것 조립해보고 하니까 창의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컴퓨터 사용도 좋아지죠. 8세 이상이 조립해볼 수 있는 완구입니다. 제가 8살보다는 많지만 정신연령은 한 8세보다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조립해봐도 되겠죠?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개봉을 하면 간단한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보시면 금방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랑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요. 부품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린아이들은 삼키거나 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날개를 가운데 고정해주는 초록색깔 부품이 들어있고요. 얘는 AA 건전지가 들어가는 배터리 소켓입니다. 그리고 풍차를 빙글빙글 돌려줄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판을 준비한 다음에 옆판을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도 꽂아주시고요. 드라이버와 나사로 앞판에 모터를 고정합니다. 연결선은 뒤에 있는 구멍으로 쏙 빼주시고 앞판을 조립해주세요. 선은 뒤로 쏙 빠진 상태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지붕 조각을 먼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 집 아래에 지붕을 덮어줍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조립해볼 건데요. 두 조각을 어긋나게 끼워주세요. 접착제가 없이 결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날개 중앙에 초록색깔 마개를 끼워주신 다음 4개의 날개를 각각 중앙 조각에 조립해주세요. 만들어 놓은 집과 날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완성! 언제까지 손으로 돌릴 수 없겠죠? 구성품 중에 배터리 소켓이 들어있었죠? 여기에 건전지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선이 있었잖아요? 이 선을 같은 색깔 선 연결해야 돼요. 빨간색 길이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까만 선은 까만색 길이 또 이렇게 쏙 꽂아줍니다.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떨리네요. 하나, 둘, 셋! 우와, 돌아가. 내가 풍차를 만들었어. 자, 이게 추가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크래프트 보드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두이노 나노입니다. 여기 미세하게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구멍을 잘 보고 잘 끼워주세요. 결합한 다음 이 친구를 컴퓨터에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차의 빨간 선을 나머지 여분의 빨간 이 선과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을 하셨으면 크래프트 보드의 3번 보이시죠? 3번에 파란 신호핀에다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역시 또 모터에 있는 까만 선을 까만색 선이랑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크래프트 보드의 3번에 G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변 저항선을 꼽아볼 건데요. 맨 위에 보시면 아날로그 AO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다른 선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쭉 내려오면 G, V, S 순으로 꼽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반대쪽을 V, S, G에다 꽂을 거예요. 그러면 G, 노란색은 맨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록색은 맨 왼쪽 위로 가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가운데 S자에 보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풍차의 속도를 조절해 볼 건데요. 컴퓨터에서 엔트리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니랩 사이트를 참고해서 관련된 드라이브들을 깔아주세요. 코딩을 해서 속도를 맞췄으니까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이렇게 크래프트 보드를 활용을 해서 조금 코딩하는 법만 배우면 이풍차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요. 조립을 다 마친 상태로 색칠을 해도 된답니다. 사인펜이나 물감 등 다양한 소재로 채색을 한번 해보세요. 개성 있는 근사한 작품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피니랩에 풍차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무 모형을 조립하는 게 아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립도 하고 예쁘게 색칠도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꾸밀 수도 있고 코딩 작업이라는 걸 또 배워서 풍차의 속도도 조절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풍차 제품 관련 구매는 더보기란에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쁘게 풍차 만들어서 공유해주세요. 그럼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